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 밤에 지금 1시인데 만 명이 넘게 시청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떨린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 오늘 법안 심사 소회의 1소회의가 열린 거죠? 네, 맞아요. 예, 어떤 내용을 심의를 했고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의원님. 오늘 심의를 사실은 이제 다 상정을 시켜놓고 심사를 하는데, 네. 이 검찰개혁을 법안을 저쪽에서 막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총론적인 면에서 총론을 얘기를 계속했어요. 왜 해야 되냐, 저쪽에서는 왜 하면 안 되냐, 지금. 응? 막 이렇게. 그 얘기만 하다 끝났고, 저쪽에서 워낙 이제 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쪽은 원래 할 집중적으로.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안 1조도 처음에 조문 하나도 검토 안한 거죠, 한마디로. 하지만 다 상정을 시켜놓고 오늘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아, 다 아니, 했어요? 일부가 있는데 조문을 갖다 심사한 게 아니지만 예. 일단 상정을 시켜서 예. 심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다시 2시에 예. 속행을 해요, 속행. 아, 내일 다시 2시에 이어서? 이어서 하고, 예. 이제 그러면 또 계속 반대만 하고 심사 안할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네네. 조문 진행, 이제 진도를 안뺄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안건 조정회의로 넘어가야 아, 그래서 안건조정이, 그래서 사보임 4대2로 해놓은 거의 위력을 돼요. 내일 발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건 조정회의를 하면 바로 끝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내일 어느 정도 시간을 저쪽에서 얘기를 좀 들어주다가, 아니, 도저히, 박병석 의장이 예. 이미 충분히 심사를 해달라 이랬대요. 그래서 오늘 지금 1시 넘어서까지 아, 충분히 심사해달라 그래서 했잖아. 1시 넘어까지 충분히 했잖아요. 네, 했지. 이 정도 더 어떻게 더 해. 그게 어려운 법안이 아니거든.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충분했다, 네. 이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 그러면 다른 절차라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의 1소위의 법안 심사를 넘겨서 그렇죠. 그쪽에서 우리가 4대2로 찬반으로 해서 올리면 법사위에서 이제 그거를 통과시키는 건가요? 거기서는 이제 바로 이제 전체 법사위 전체 회의로 그렇죠. 넘겨서 전체회의. 바로 의결하고 바로 본회의로 넘기는 거지. 그럼 내일 안건 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도 내일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하루가 지나가나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지도부가 또 결정을 할 거야. 만약에 하면 내일 그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오후에 법사위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다 항상 지금 대기 중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바로바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작전 너무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그쵸? 왜, 이건 노출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뻔한 거니까. 언제 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무슨 노출한 거야. 그렇죠. 언제 할지 그죠? 모르니까. 이렇게 다안 주무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니, 참. 아유. 지금 11,000명 계세요, 이 시간에. 진짜? 의원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이제 과자 먹었어요, 과자. 과자. 응. 의원님은 무슨 과자를 좋아하세요? 쌀과자야. 쌀 과자. 근데 정말 저쪽에서 너무너무 반대하려고. 정말 끝도 없이 붙잡아요. 합리적인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건 원래 합리적인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도 막 거꾸로 해석하고 그래도 막 위헌이라고. 참.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내일 2시에 다시 법사위가 열리나요? 소회의가? 속개가 돼요, 속개. 속개가 정회한 거예요, 정회. 아, 정회. 네. 정회를 하고 내일 다시 그렇죠. 속개가 2시에 열린다. 예. 그러면 내일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4대2로 통과시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그거를 이제 본회의에 언제 붙일지 그거를 정한다. 그렇죠. 근데 법안이 하나는 검찰청법이 있고 하나는 형사소송법이 있잖아요. 네. 두 개를 다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시간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씩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정의당에서 도와주거나, 근데 우소속이 도와주고 하면 필리버스터를 180석으로 무마시킬 수 있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안 나가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죠. 빨리 박병석 의장님 나가시기 전에 어떻게든지 하고 나가시라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유정의 미를 좀 거둘 수 있게. 아마 지금 직업에서요. 지금 다 서로 상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예, 좀 인사팀하고도. 제발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진짜 이렇게 아니, 근데 자꾸 막 불소기법이네, 뭐, 왜 빨리 끝내려고 해요?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사, 그게 아니다, 라는 거 여론전에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아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했던 거고, 우리 당에서 재작년에 당특위, 검찰특위 열어서 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갑자기 하는 게 아닌데, 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만 남겨뒀었는데, 그렇죠. 그때 해버렸어야 되는데, 씨. 근데 이제 솔직히 뭐, 그때 했어야 되는데,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때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할 의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서 네. 이제 마지막 기회를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빨리 돌아갈 가야 데도 돼. 없어요, 의원님. 맞아요. 지금 돌아갔다간 지지자들한테 맞아 죽어요, 지금. 오늘 솔직히 저쪽 당 의원들을 보면서 가정반들도 속으로는 원하는 게 아닐까. 자, 저쪽도 검찰 어? 개혁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요. 하여튼간에, 하여튼 우리 잘 지내보세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잘 주무시고요. 내일 또 남았는데 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상정시키고, 지금 당론으로 채택된 그 법안까지 오늘 상정시키고 심사 절차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7부 능선을 넘은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하여튼 여기에 저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여러분 꼭 응원해 주세요. 네, 의원님, 그리고 그리고 지금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은 흔들림 없죠? 오히려 이제는 올 것이 왔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위기죠, 전부. 이제 조응천 의원님이 이제 의원들한테 친서를 보냈어요. 반대하는 이제 뭐 하여튼 뭐뭐 뭐 우려된다 어쩐다. 옛날에 이제 금모 의원님처럼 당론 결정됐는데 공수처 법안 통과시킬 때뭐 혼자 예, 반대했다면서요. 금태섭이요. 이번에 이제 조 의원님이 이제 그러고 그랬지만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몇분뭐 반대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조응천 의원님은 당론 채택하면 그래도 찬성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길 바라고, 오늘도 이제 그 면밀히 검토해서 놓친 부분들 다 고쳤거든요. 네. 이제 뭐 지적하는 거, 여기저기 지적하는 거 제가 다 검토했어요. 뭐 교수들 내지는 검사들이 하는 거면서, 세 가지 정도에서 다 고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원님 쌀과자 드신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고. 왜요? 쌀과자가 왜? 의원님 쌀과자값 보태드린다 그래갖고 나한 이수진 걸로. 후원회에다가 신한은행 예 쌀과자값 폭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튼간에. 내일도 의원님 바로 또 연결해갖고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이니까. 얼른 알겠습니다. 가서 주무세요. 잘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 네, 여러분들 7분 응선을 넘었다. 예. 민주당 흔들림 없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7분 응선을 넘었다. 예. 동작구 우레.
나경원을 미모로도 꺾은 이수진 의원님이셨습니다.